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혁신이죠. 그러니까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교육혁신을 인풋, 최초의 인풋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로서 문화혁신을 꾀하고 그로서 완전고용 혹은 고용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혁신. 최종 아웃풋이 표준도시가 되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교육도시입니다. 하스켈 문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이게 그냥 간단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일단 교육혁신이 최초 인풋이죠. 그렇죠? 혁신이 최초 인풋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요 의 인풋이고 그리고 표준도시가 최종 아웃풋이죠. 하나의 펑션이죠.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펑션이라고 간주합니다. 교육도시는 하나의 펑션, 도시라는 펑션을 정의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걸 펑션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펑션은 인풋이 같으면은 아웃풋이 같아야 돼. 그것을 퓨어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If any two functions share the same input, then their output shall be the same.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반드시 같아야 돼. 그게 pure function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이 교육 도시가 전 세계 어디서 설립되든 간에 동일한 형식의 표준 도시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표준 도시입니다. 스탠다드 시티라고 하는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에 하던 소말리아에 하던 미국에 하던 일본에 하던 중국에 하던 북한에 하던 교육혁신이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표준도시, 동일한 형태의 표준도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교육혁신이 뭐냐는 거죠. 뭘 도우려 교육혁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의 자동화입니다. 교육혁신 C는 계획의 자동화.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계획의 수동화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 계획 비용이 자본 시장 경쟁이죠. 시장의 비효율을 상쇄할 만큼 계획 비용이라고 하네. 비율을 상쇄한데 기인한 이익보다 현재의 크다. 여기에 사이즈가 많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한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인적 자원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 혁신은 계획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 교육이 어떻게 경제 계획을 자동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서로 매칭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먼저 오픈에시 캠퍼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오픈에시 캠퍼스가 모든 것의 시작이 캠퍼스 모든 것이 기반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픈에시 캠퍼스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나중에 뭐 중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을 해요. 유치원 과정은 만 3세 늦어도 만 4세 정도에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초등학교
1학년,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걸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이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가 벌써 한 7, 8개월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미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전체 850, 150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치원에 입학한 학생들 1000명 중에서 150명 정도가 오픈에시 캠퍼스의 초급 과정으로 진학을 하고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50명, 85%는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마에스트로 과정은 조리, 수제화, 수제맥주, 목공예, 건축, 기계 등등 뭐 조경 이거 쭉 따라서 가보시면은 쭉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뭐 패션, 공예, 원예, 조경, 조리 만들기 등등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패션 미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거의 85% 정도의 인구는 자기의 장래적 성, 자기의 현재적 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이 거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완전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게 기존의 교육 시스템하고 오픈에시 캠퍼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게 다 합하면 150이에요. 110, 10, 10, 10, 그리고 150이죠, 그죠? 15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중등 과정으로 진학을 하고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진학을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 140명은 또다시 다른 분야로 빠지는 거죠. 인문학, 기초과학, 웹 디자인, 프로그래밍, 응용과학 정도. 그죠? 그럼 10명이니까 처음에 유치원 학생들의 10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중등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 4년을 마칠 때쯤 되면 대학을 가잖아요. 요 대학을 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중에 9명은 오른쪽으로 빠지고 1명 정도가 대학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시 캠퍼스는 대학 진학률이 1000명 중에 1명 0.1%가 되도록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 0.1%만 대학을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픈에시 캠퍼스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니까 가능한 빨리 가능한 조기에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그죠? 진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단계, 유치원이 오픈에시 캠퍼스는 유치원이 4년 정도로 돼 있잖아요. 유치원 4년을 거치는 동안 85%는 뭐예요? 그 이미 직종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4년이면 충분하죠. 4년이면은 이 어린이들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치원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나니까 지금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나요? 노량진인가 어딘가 뭐 인터넷 강의 공무원, 인터넷 강의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만 명. 그 중에서 100명이 취업,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잖아요. 현재 시스템으로요. 현재 시스템. 그런데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시당초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니까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이미 각자의 능력이나 특성에 맞게끔 다 진로가 결정이 돼 나가는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누가 각 자의 적성과 능력의 직종의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는가 하는 건데 이게 오아시스트 시스템이 결정. 이게 그 도구예요. 이런 상황이 현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만 오픈에시 캠퍼스가 지향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픈에시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두 가지를 한번 챙겨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걸 그냥 일로 적을게요. 첫 번째는 과연 시스템이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시스템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적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Yes.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2월 초예요. 시험 부정, 뭐 대학에서 무슨 대학 과기대였나요? 대학의 교수가 자기 아들의 성적을 뻥튀기하거나 무슨 여고에서 또 무슨 간부 교사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어떻게 조작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 의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오아시스 시스템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첫 번째가 오잖아요. 오픈에시 자체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이죠. 누구도 어떤 데이터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것이 오픈에시. 오픈에시 기술에 만들어진 목표 자체가 그거란 말이죠. 이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은 뭐 차차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시험 없이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없이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에시로서 누가 언제 수학 공부를 며칠 날 몇 시간을 했고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자기 어떤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모든 기록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남아있다면 그 기록만으로 그 친구가 얼마나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고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AI잖아요. 두 번째 AI. 그죠? 따라서 오픈에시와 AI를 합치는 것, 요 두 개를 합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험 없이 시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오픈에시도 모르고 AI도 몰라요. 그러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둘을 좀 알아야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경쟁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항상 가격은 사후적으로 결정되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인데 이것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사후적으로 판단 선행적 판단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니까 공급이 얼마나 될지 수요가 얼마나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전에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간에 항상 끊임없는 끊임없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AI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이것도 또 별도 에피소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육혁신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교육혁신을 통해서 계획, 경제계획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초기에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뭐냐니까 평생 동안 직장과 직업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죠? 모든 직종이 개방형입니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최소의 자격 제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은 변호사 시스템
하고 비슷해요. 미국의 변호사 시스템, 미국의 변호사 시스템과 한국의 과거 변호사 시스템. 한국의 과거 예전이에요. 예전 변호사 시스템과 미국의 변호사 시스템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이건 폐쇄형이에요. 폐쇄형. 이건 개방형이에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변호사 자격을 써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미국식 방식입니다. 한국은 변호사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대신에 일단 따고 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오픈에시 캠퍼스가 추구하는 방식은 요 한국 폐쇄형이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 시스템 개방형보다 더 개방형. 그죠? 더욱 개방적인 상태. 개방형으로 전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주방의 요리사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한다. 근데 주방의 요리사로 일하다가 의사가 된다거나 의사로 직종 전환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현재 시스템. 현재 고용 시스템. 때문에서는 주방 요리사가 의사로 직종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픈에시 캠퍼스의 고용 시스템. 좀 전에 봤던 요거잖아요. 교육 시스템이죠. 요 교육 시스템. 여기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기에 유치원을 마칠 때 직종이 결정되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어떤 직종으로든지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만 이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일정한 자격 취득 여부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시험 없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된다고 하면 굳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하에서는 요리사에서 의사로 가거나 의사를 하다가 좀 더 나는 뭐 다른 직종 하고 싶다 해서 동식물 원예 조경 뭐 조경을 한다거나 혹은 뭐 자이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다거나 얼마든지 직종을 전환할 수가 있고 직종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교육 혁신입니다. 근데 이게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건데 그런데 미리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시스템은 제가 고안한 게 아니라 이미 MIT에서 예전에 10년쯤 전도 더 전에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고안을 했더랬어요. 그게 OLPC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OLPC. One Laptop per Child라고 하는 MIT 대학의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한 것이에요. 예쁜 그물이죠. 그죠? 여기서 이미 이런 시스템을 다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초안을 작성을 했더랬어요. 그게 2006년경입니다. 2006년경.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보완한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예요. 약간 에시 캠퍼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한 결과가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나름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한참 동안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이런 종류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바람직하다고 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 혁신은 이렇다고 그럼 문화 혁신은 뭐냐는 거죠. 문화 혁신. 문화 혁신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이 문화 혁신은 뭐냐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의 소비 패턴
혹은 생산 패턴, 생산과 소비 패턴이죠. 생산과 소비 패턴을 지구가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생산과 소비 패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령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미국과 유럽 수준의 소비 생활을 영위한다면 10년 내에 지구 멸망이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 멸망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거의 멸망이나 다름없는 사회 상황. 무슨 말이냐니까 전쟁, 기아, 그리고 뭐 자원 약탈, 무정부 투쟁, 세계 각지에서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은 기존의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기존의 가난한 국가는 계속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현재 소비 생산과 소비 문화, 그렇죠? 현재의 소비 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소비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플라스틱, 비닐 등의 상품 포장재, 그리고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등등이. 이러한 시스템. 그러면은 과연 새로운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하게 되더라도 지구가 망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Yes. 그게 문화 혁신입니다. 문화 혁신은 그럼 오픈에시 캠퍼스와 문화 혁신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건데 교육 혁신과 문화 혁신을 합친 것이 바로 교육 도시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교육 혁신과 문화 혁신을 합친 것이 밑에다 좀 적어놔야겠네. 교육 도시. 도시에는 교육 혁신과 문화 혁신의 융합. 문화를 어떻게 혁신하느냐는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혁신할 수 있어요. 화장실 변기, 상품 포장재, 그죠? 식사 패턴, 식사 방법, 취사 방법이라고 취사와 조리 문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을 해서 먹잖아요. 그죠? 집에서 가정주부가 밥을 하고 가족들이 먹고 엄마나 아빠가 요리를 하고 자녀들이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문화가 굉장한 과소비 형태라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단체 급식 시스템을 하면서도 훨씬 더 고품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아시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교육 혁신에도 쓰이고 문화 혁신에도 쓰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자체의 이미 화장실 변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위생적이고 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물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친환경적인 그런 화장실을 구현할 것인가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도시 전체가 어떤 식당을 공유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면서도 각자가 전편일률적인 식사가 아니라 각 개개인의 도시 시민 개개인의 식성인과 취향에 맞춰서 식사량에 맞춰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아시스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교육도시의 기본적이에요.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고용혁신입니다. 교육혁신을 넣게 되면은 거기서 문화혁신이 나오고, 문화혁신을 넣게 되면은 거기서 고용혁신이 나와요. 고용혁신은 뭐냐? 이건 그냥 펑션입니다. 해스칼 펑션이에요. 이걸 커리라고 하죠. 그렇죠? 커리 펑션입니다. 커리 펑션으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육혁신을 넣으면은 여기에 리턴 돼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문화혁신을 넣으면은 여기에 리턴 돼서 나오고, 거기에 고용혁신을 넣으면은 이게 리턴 돼서 나오는 거죠. 고용혁신은 뭘도 고용혁신이냐고 하니까, 지금의 고용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향의 기초. 그죠? 그렇잖아요. 각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서 직종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기존 지금의 고용제도, 고용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개인이 각자의,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어떤 보조 지적 지능과 능력을 보완해 줄 개개인의 지능과 능력을 보완해 줄 어떤 존재가 항상 함께 한다면 그럼 고용 제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내가 의사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의료 관련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나 옆에서 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목수다. 혹은 내가 요리사다. 내가 요리사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요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나의 요리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목수라면 마찬가지. 어떤 존재가 나의 목소리를 도와주고, 내가 청소부라면은 청소에 관련된 세계의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청소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AI잖아요. 이 AI가 어디들 있나요? 오아시스에 들어있잖아요. 오아시스의 두 번째가 AI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의 고용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형태의 고용제도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완전 고용입니다. 개개인의 자연적 능력 차이가 딱히 중요하지 않은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하는 것이, 물론 미래에도 그런 구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개개인의 능력 차이라는 것이 평준화되는 거죠. 능력과 능력 평준화라고 능력의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능력과 자질의 상향 평준화 이러죠.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완전 고용이 돼요. 직장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주 4일, 1일 6시간 근무, 그리고 연간 3개월 이상 휴가가 가능한 시스템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고용 혁신, 문화 혁신, 고용 혁신이 이루어진 그 사이에 또 제가 지금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평생 교육과 동시에 평생 고용입니다. 평생 교육 더하기 평생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 10세부터 고용 상태. 그래서 만 70세. 최소 만 70세까지 고용 상태.
이 평생고용이고 평생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만 3세부터 학습 시작. 그러니까 10살만 되면 벌써 주 4일 1일 6시간 근무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적성이 맞는. 보니까 요즘 텔레비전 TV에 보면은 초등학생인데 요리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리를 하고 네일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뭐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오픈에시가 지향하는 바의 사회 교육 시스템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표준도시. 그죠?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과정을 보여주는 펑션이에요. 교육도시라고 하는 펑션의 입력값은 교육혁신이고 이 교육혁신과 문화혁신과 고용혁신이 교육도시에 각기 인풋되면 결과적으로 표준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교육도시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 전 세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표준도시는 전 세계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게 교육도시 프로젝트예요.